자, 다음 16번이죠. 인간의 욕망. 이거 되게 웃겨요, 그냥.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글? 주제는? 이거야. 끝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부터가 주제인데, The only way we can extinguish this fire of our desires is by knowing the truth that all the happiness that we seem to derive from the observer of our desire that actually come from those objects but only from within ourselves. 이거 이상하지? Ourselves 아닌가? 근데 이거 제가 다 원문 발췌했잖아요. 이게 지금 원문이 위에 있잖아요. Happiness and the art of being. 근데 원문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내가 잘못 봤나? 어쨌든. 유일한 방법. 우리가 이러한 욕망의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함으로써? 뭘 아는 거야? 진실. 어떤 진실? 우리가 드라이브, 끌어냈어. 어떤 우리의 욕망에 대한 대상으로부터 끌어낸 것처럼 보이는 모든 행복이 실제로는 그런 어떤 대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욕망을 끌 수 있대요. 이게 주제였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질문인데 빈칸의 답의 힌트는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나와요. Trying to quench the fire of our desires by fulfilling them is like trying to quench a fire by pouring petrol upon it. 뭐래요? 그것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우리의 욕망의 불을 quench, 억제하다, 끄다 이런 동사예요. 끄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그 위에 기름을 쏟아 부음으로써 불을 끄려고 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래. 이게 빈칸의 답의 힌트야. 욕망이 생기는 더 욕망이 막 생겨. 욕망이 더 막 부채질돼. 욕망이 자꾸 생겨. 욕망을 채워 넣어서 욕망을 잠재우려고 하는 건 뭐라고? 이를 더 악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더 악화시킨다, 부채질한다. 그래서 답 몇 번? 그렇지. 5번에 vicious. vicious가 악의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답으로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강을 모두 끝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강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